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. 아, 네. 재밌게 보셨습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네. 어제 이어 오늘도 하니까 뭔가 안 낯설고 싶네요. 이게 참 같은 공연이 뭐 보시는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같은 공연 매번 다른 느낌은 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게 특히 호프 같은 작품은 더 그런 게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무대가 항상 그렇지만 이게 되게 줄기 얇은 정서를 되게 길게 끌고 가는 거라 그게 이제 두껍다 얇았다 하는데 그게 어쩜 그렇게 매 공연마다 그 포인트와 그 시점과 느낌이 다른지 참 그걸 또 계속 하시는 선배님도 대단하시고 또 저도 그걸 잘 맞춰가지고 배우들이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또한 굉장히 또 좋은 공연을 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어쩔 수 잘 안 되네요. 그래가지고 이게 맘 놓고 막 목 놓아 올 수도 없잖아요. 해야 할 미션들이 있기 때문에 노래도 해야 되고 대사도 해야 되고 차라리 목 놓아 울려고 하면 편하게 울겠어요. 근데 그래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. 어쨌든 오늘도 감사하고 날씨가 되게 좋네요. 네. 아까 올 때는 비가 오려고 했었나 했는데 날씨가 좋아졌습니다. 오늘도 주말 지켜보시고 아 오늘도 일요일인가요? 아 내일 월요일이고 그래도 월요일 날 바쁘시죠? 바쁘신 분 안 바쁘신 분 계시니 바쁘신 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안 바쁘신 분들은 안 바쁘신 대로 화이팅 하시고 예.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 감사하고 또 얼마 전에 저기 사춘기 팀이 정말 오랜만에 모였어요. 한 5년 되는 것 같은데 참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친구들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또 월요일 날에는 또 우리 사춘기 콘서트 하는데 그런 것도 옛날에 기분 내면서 노래도 같이 해보고 다들 너무 다 바빠져가지고 다 모이가 힘든데 그래도 뭐 조금씩 모여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나더라고요. 그 준비도 하고 좀 있으면 4월 말 그리고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이네요. 아무튼 날씨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어쨌든 오늘도 공연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그다음이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또 이곳에서 호프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잘 쉬고 준비 잘해서 좋은 공연 올릴게요.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